또 묘사를 계속합니다. 이 방에 대한 묘사인데, a tin pipe ascends through the ceiling. 틴 파이프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양철관이. 그러면서 이 양철관이 forms a medium. 이런 그 매개체가 됩니다. 방편. medium 하면은 매체 방편이 되는 거고요. of voc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면 의사소통이죠. vocal 하면 목소리라는 말이고요. with other parts of the edifice. 그 건물의 다른 부분들과 목소리로 의사소통하는 방편을 형성하고 있다. 이틴 파이프가요. 틴 파이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좀 예전 배경의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약간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야기를 할때 무슨 배관 파이프 같은 데다가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열고서 뭐라고 하면 다른 방에 이제 소리가 들리게 돼. 소리 전달관인 건 거죠. 지금 우리 전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선 같은 개념인 건 거죠. 네, 그런 틴 파이프가 있다는 거고요. And here, some 6 months ago, 그리고 여기에서 약 6개월 전에 pacing from corner to corner, pace 하면 걸어 다닌다고요. 이구석에서 저구석으로 걸어 다녀요. 또는 lounging on the long act stool, 다리가 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어슬렁거려요. 빈둥거려요. 무한 채로. With his elbow on the desk. 팔꿈치는 데스크에다가 얹어놓은 채로. 그리고 his eyes wandering up and down the columns of the morning newspaper. 그 눈은 아침 신문의 칼럼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본 채로. 여기는 지금 with his elbow on부터요. 지금 읽은 뉴스페이퍼까지는 묶어서 with 목적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with 목적어 전치사 on the desk 이렇게 되겠고요. 하나는 with 목적어 his eyes. 그 다음에 ing, with 목적어 ing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부대 상황 뭐뭐를 뭐뭐한 채로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런 채로 다리가 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빈둥거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pacing 하고요. or lounging 해서 요둘다 ing, ing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누가 pacing 하고 lounging 하는 거냐면요. 그 뒤에 보면은 you might have recognized another reader. The same individual. 그 똑같은 사람이 이게 지금 목적어인데요. 이 recognize의 목적어가 the same individual인데요. 그 사람이 목적어고요. pacing하고 lounging한 조금 전에 봤던 부분이 목적보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pacing하고 lounging하는 걸 여러분은 봤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애하는 독자여, 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페이싱하고 라운징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제 자기 얘기인 거죠. Who welcomed you? 여러분들을 맞이했을 into his cheery little study. 활기찬 작은 서재로 여러분들을 맞아들였을. 그런데 어떤 작은 서재냐면 Where the sunshine glimmered so pleasantly through the willow branches on the western side of the old man. 네, 올드맨스니까 예전에 자기가 신혼살림 차려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맨 앞에서 자전적인 충동이 사로잡았던 첫 번째 예를 이 올드맨스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올드맨스 구 목사관의 서편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하이로 햇볕이 즐겁게 그렇게나 즐겁게 비쳐들던 그 활기찬 작은 서재로 네, 햇볕이 비쳐들던 아주 그냥 눈에 선명한 이쁜 장면입니다. 그 작은 서재로 여러분들을 맞아들인 그 똑같은 개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6개월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전까지 내가 거기서 이러고 그 방에서 이러고 이제 있었다가 잘린 거죠. 예. But now, 그러나 지금은 should you go thither to seek him? 그를 찾아 thither 거기에 간다고 해도 가서 you would inquire. For, in vain, for the local folk surveyor. 그 local folk surveyor를 찾아봤자, inquire, 찾아봤자 in vain, 소용이 없을 것이다. 거기 가가지고서, 아, surveyor 찾아왔는데요. 그럼 그 사람 없는데요. 이미 가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랬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 surveyor는 뭐, 이 호손의 그 직책이었던 거고요. 검사관이었었으니까. 그리고 local folk는 성량을 가리키는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로커
로코포코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말을 여기다 붙인 이유는요, 이 로코포코라는 말이 1835년에 뉴욕의 급진파 민주당원들이요, 보수파가 회의를 해산시키려고 가스등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뉴욕의 급진파 민주당원들이 성냥을 그어서 촛불에 불을 붙인 뒤 정치 집회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급진파를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코포커 서베이어라는 말은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검사관인 호손 자신을 이제 가리킵니다. 호손 자신이 민주당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관직에 올랐다가 정치 교체에 따라서 물러난 상황, 그걸 여기서도 이제 내비치고 있습니다.